대한군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신 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다. 시수라든지 도시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한강을 바라봐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치를 새롭게 창조할 때가 됐다. 한국의 한국 걸림 공부합니다. 아, 재밌어요. 하지만 어려워요. 신정아, 변양균이라는 이름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학력 위주에서 촉발된 파문이 학계, 문화계를 넘어 정계와 관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예술과 권력, 남녀관계까지 얽힌 삼류 드라마로 막을 내릴지, 권력형 비리로 번질지 말 그대로 가는 곳마다 화제입니다. 소문과 사실이 뒤섞인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오늘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촉망받는 엘리트 경제관리,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3시간 후 의혹의 또 다른 주인공이 인천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쫓기듯 미국으로 건너간 지 꼭 두 달 만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자기 확신에 차있던 대통령이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고개를 숙인 지 닷새 만에 이뤄진 동시 출두입니다. 제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진 것이죠. 이 모든 사단의 시작, 이른바 신정아 사건의 출발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KBS 취재진은 동국대학교로 신정아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신 교수의 박사 학위가 가짜라는 제보를 받고 본인에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어떤 박사 학위가 없다, 네. 그리고 또 논문을 표절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네,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학교에서 다 저기 지난 연말에 그 이사회 때 다 누가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지난 연말에 학교에서 다 클리어하게 다 된 거예요, 이사회에서. 네. 아 근데 왜 그런 의혹이 왜 그거는 이제 의혹이 왜 생겼냐면은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뭐 생각에 뭐 제대로 썼겠나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해서 뭐 깎아내리려면 수도 없죠 사실은. 근데 뭐 그런 의혹이 누구나 가질 수 있죠. 뭐. 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의혹인데.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그걸 또 뭐 일일이 맞대응하다 보면 골치만 아파지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수도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한테 보내선 안 나오고. 신 씨는 더 나아가 미국에서 공부한 자신을 국내파 교수들이 해코지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안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선후배도 없고 그리고 특히 그 예체능 쪽은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선후배끼리 그렇게 관련되는 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반발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신 씨는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적도 박사 논문을 쓴 적도 없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 제출했다는 박사 학위 논문은 다른 대학,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지난 1981년 그리스 유학생이 쓴 버지니아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에서 제목조차 고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글씨체로 타자를 다시하고 그 표지를 받고 예일대학교 미술사학과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단순한 표절이 아니라 논문 바꿔치기, 논문 위조인 셈입니다. 그러나 정작 신 씨는 표정도 바꾸지 않은 채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봐도 똑같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논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똑같고 교수님이 직접 쓰신 거는 맞아요? 네. 똑같고 안 똑같은 거는 뭐 제가 알 바 없는 거고 일단 제가
학위를 받은 게 저희 학교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올 때는 제가 받은 학위로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그거면은 충분히 클리어 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도 묻는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자신 있고 당당하던 신 씨는 이날의 인터뷰 이후에도 KBS가 주변 취재를 계속하자 결국 동국대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질 때 그러나 며칠 후 예술계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전시회 광주 비엔날레의 공동 예술 감독입니다. 말 그대로 화려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에 걸친 신 씨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일대학교는 신 교수가 동국대학교의